네, 잠시 오늘과는 2부도 이어서 함께 하시죠. 테마 과일로 문 열어볼게요. 윤여민 팀장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제가 주제를 좀 먼저 봤는데, 오늘 시장에 가장 중요한 뉴스인 것 같더라고요. 어떤 주제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열어볼게요. 오늘 시장의 상승 주인공은 뭐다? 바로 제약바이오다라고 말씀드렸죠. 오늘 다시 대세로 떠오른다. 마침 또 점검을 해보자라 갖고 오셨는데, 지금 구간에서 봐야 되는 이유가 있는지, 사실 간밤에는 뭐조 바이든 후보의 약진 때문에 그렇게 제약바이오들이 올랐는데, 또 우리가 봐야 될 이벤트들이 있을까요? 일단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가 이제 코로나19 관련돼서 어떻게 보면 좀 약간 소외되는 느낌이 좀 없지 않아 좀 있었습니다. 네. 일단 사실 최근에 매수세가 거의 없었는데 사실 이제 어제부터 좀 매수세가 조금 감지가 되면서 다시 한번 섹터가 좀 이제 주도 섹터가 되려는 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여러 가지 뭐 이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봤을 때 뭐 기본적으로 좀 이슈들이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뭐 IPO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요. 일단 뭐 코로나19로 관련돼서 이제 IPO의 어떤 일정이 좀 많이 연기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섹터들은 꾸준하게 IPO를 좀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은 제가 이제 그 3월 달에 이제 IPO 상장 예정을 기업을 좀 갖고 왔는데, 사실 이제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2월 달, 지난달에도 3개 업체가 지금 IPO 관련돼서 좀 업무를 좀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네. 지금 3월, 이번 연기된 거죠? 달이죠. 네, 네. 이번 달에 지금 이제 SCM 생명과학이 이제 첫 번째 주자로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노브메타파마라든지 앞타몬 사이언스들이 지금 현재 대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에서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이제 SK 바이오팜인데요. 아직 이 회사 같은 경우 현재 좀 일정이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이제 올해까지도 이 지금 IPO에 대해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코로나19 관련돼서 좀 연기가 좀 일정이 되거나 좀 뒤로 밀리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약바이오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현재 IPO를 지금 꾸준히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눈여겨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렇게 많은 기업들이 3월에 상장 예정 중에 있습니다. 빨간 글씨로 지금 체크가 된 것들은요, 원래 이전에 상장을 하려고 했다가 연기가 된 일정들이 좀 변경된 기업들인데요. 자, 그럼 저희 앞으로 봐야 될 이벤트도 한번 볼게요. 저희 컨퍼런스, 항상 제약바이오들은 뭐 컨퍼런스라던가 암화키라던가 이런 것들이 중요하잖아요. 일단은 1월에 JP모건 컨퍼런스가 이제 지나갔고, 네. 일단은 3월에 지금 하나가 또 있습니다. 바로 이제 세계 내분비학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상당히 좀 눈여겨볼 만한 학회가 지금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바로 이제 소아 내분비 학회가 있고, 지금 그리고 가장 좀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미국에 지금 암학회가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미국의 암학회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신약을 개발하는 회사들이 대부분 이제 항암제를 좀 개발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 어떤 파이프라인의 공개라든지 혹은 이제 파이프라인의 진행 사항을 좀 어느 정도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미국 암학회 상당히 좀 주목해 볼 만한 글로벌 컨퍼런스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가 이전에 올해 연초에 강조했던 게 1월 달에 있었던 JP모건 컨퍼런스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쭉 내려왔을 때 지금 4월에 있는 게 미국 암학회예요. 이 암학회에서 어떤 임상 결과가 나오느냐, 지금 진행되고 있는 기술들을 공개하는 시간이 될 텐데, 그럼 이 암학회에 우리 기업들이 참여하는 걸 봐야 되잖아요. 그렇죠. 전혀 상관없는 제약바이오를 공략하기보다는 참여하는 기업을 봐야 될 텐데, 저희가 다음 장에 또 준비를 해봤어요. 제넥신, 펩트론, 이수에피스, 오스코텍, ABL바이오, 종근당, 한미약품 많아요. 일단은 네. 현재까지 이건 예상 기업입니다. 더 추가로 참가할 수 있는 회사들이 있는데 일단은 네네. 예상 기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회사들의 어떤 파이프라인을 확실하게 좀 짚어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일단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의 암학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회사들이 이렇게 참가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뭐 90여 개국 이상에서 4만 명 이상의 회원들이 넘는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 3대 학회 중에 하나라고 볼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사실은 이제 이런 어떤 이제 그 암과 관련된 이제 프로젝트 관련돼서 임상에 관련 발표도 있겠지만 최근에는 또 AI 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어떤 기술까지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 암학회 같은 경우 상당히 좀 기대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임상 성과들을 좀 발표할 텐데, 지금 각자 기업들마다 자기들이 하고 있는 임상들이 다르잖아요. 무엇을 봐야 될지 차이점도 한번 볼게요. 다음 자료를 보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항암제 작용 원리인데요. 화학, 표적, 면역이 있어요. 각각에 무슨 차이가 있죠? 일단은 그 암과 관련된 항암제를 많이 개발을 하는 얘기를 좀 많이 뉴스에서 들었고요. 뭐 여러 가지 항암제 관련된 얘기를 들었지만 사실 이제 좀 항암제에 대해서 약간 좀그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좀 제일 처음으로 알고 있는 이제 1세대 항암제라고 하는 이제 이 화학 항암제를 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말 그대로 암세포를 공격을 해서 암세포를 그냥 사멸하는 어떤 그냥 기본적인 1세대 항암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정상 세포까지도 이제 어떻게 보면 공격할 수 있는 좀 부작용이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에 반해서 이제 2세대 항암제 같은 경우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합니다. 암으로 추정되는 물질만 이제 공격을 하는 어떤 이제 항암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사실 이거 같은 경우는 1세대 항암제보다 상당히 부작용이 적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떤 약물의 치료가 좀 점차 좀 감소할 수 있는 경향도 있는 어떤 이런 단점도 보유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어떤 1세대와 2세대를 좀 뛰어넘는 이제 3세대 항암제까지 좀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이제 면역 항암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신체의 어떤 면역력을 좀 어떻게 보면 더 향상시켜서 자체적으로 어떻게 보면 면역 세포를 좀더 키우고요. 면역 억제 물질을 좀 추입을 함으로써 좀 어떻게 보면 이제 자체적으로 암을 이겨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항암제를 좀 개발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현재 좀 개발 단계에 있습니다만 좀 단가가 비싸다는 좀 단점이 있고요.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좀 개발 단계에 있다 보니까 좀더좀 지켜봐야 할 것으로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항암제 작용 원리를 말씀해 주시면서 좀 차이를 이야기했잖아요. 우리가 그럼 봐야 되는 항암 그 임상이라든가 기술은 3세대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1세대, 2세대, 3세대 다 통틀어서 봐야 되는 건가요? 일단은 1세대보다는 2세대가 좀 중점적으로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3세대도 지금 개발을 좀 시작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2세대가 좀 많이 있고요. 2세대. 그 다음에 이제 좀 3세대가 조금 이따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3세대는 이제 성과를 하나둘씩 보여줘야 하는 시기인가 보네요. 그럼요, 저희가 이런 암학회라는 4월의 일정, 그리고 항암 임상 갖고 있는 그 진행 단계들을 봤을 때 주목해야 될 종목은 딱 정해져 있어 보이거든요. 무엇을 볼까요? 일단은 제가 2세대, 3세대 종목 하나씩 가지고 아, 왔습니다. 네네, 하나씩이요. 예, 일단은 그 2세대 관련돼서 제가 갖고 온 종목은 이제 바로 유한영행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천하는 이유가 일단은 레이저 튄이라고 하는 좀 강력한 이제 비소세포 폐암 이제 표적 항암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제 이 이제 물질 같은 경우는 2018년 11월에 얀센 바이오텍과 공동으로 지금 임상 시험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올해가 상당히 중요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여기 적혀 있는 것처럼 단계별로 기술료를 포함해 최대 1조 4천억까지 받을 수 있는 엄청난 물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올해가 상당히 상업화하는 데 가장 중요한 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물질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좀 경쟁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지금 타그리소가 좀 상당히 유일한 지금 비소세포암의 어떤 치료제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 경쟁사의 물질을 어떻게 보면 좀 누를 수 있는 상대적으로 효능이 뛰어나다고 입증이 된다면 오히려 이런 기술료를 포함해서 최대 연간 6조 원의 매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는 뭐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이저 튄입 상당히 올해 중요한 한 해로 좀 평가받고 있고요. 지금 개발되는 어떤 이런 프로세스 관련돼서 올해 분명히 어떤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이 종목 한번 그 2세대 치료제에서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3세대 바로 볼게요. 예, 3세대는 제가 이제 ST큐브를 가져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발표가 나오고 나서 급등했었죠. 상한가를 갖고 현재 약간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어떤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일단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이거는 이제 면역 관문 억제제를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개발을 하겠다라고 발표가 나온 겁니다. 현재 어떤 개발된 상품은 아니고요. 이에 따라서 면역 억제제와는 약간 결을 좀 달리할 수 있습니다만 일단은 관련된 어떤 물질을 위탁 개발을 하겠다라고 좀 발표가 난 상황입니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이제 ST큐브에 어떻게 보면 이제 위탁 의뢰를 맡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미국의 메릴랜드주에서 지금 이와 관련된
임상이라든지 파이프라인을 좀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컨퍼런스를 좀 조그맣게 해서 대학에서 지금 어떤 연구 관련된 부분을 발표를 했고요. 현재 지금 이렇게 지금 삼성바이오틱스와 이제 위탁 체결을 하면서 2021년부터 글로벌 임상을 좀 진행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뭐 이 회사의 어떤 대표 같은 경우도 상당히 지금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좀 많은 연구를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어떻게 보면 계약 체결 관련해서 상한가를 좀 기록을 했고요. 현재 어떻게 보면 이제 프로세스가 좀 더 진행이 될수록 이와 관련돼서 좀 시세가 나올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초기 단계라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한양행과 함께 S큐브를 각각의 투자 포인트 체크해봐야 될 종목으로 소개해드렸습니다. 제약바이오 4월에 있을 이 암학회 기억해 두시고요. 관련 종목들도 챙겨보세요. 지금까지 이념인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